국내 소리공학 전문가를 찾아봤어요. 네, 전문가와 함께 이 소리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준비했다. 음성을 비교 분석하라. 숭실대학교 김영진 교수. 시청자들에게 너무나 친숙한 인물입니다. 진정성을 나타내는 이 측정을 했을 때 한 75% 정도밖에는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목소리 열도가 50% 이상 증가하였고요. 자신감도 60% 이상. 소리 박사, 소리 분석의 달인. 할머니 찾았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평가는 좀 뜻밖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온갖 것을 다 만들었는데. 얼마나 과학적인 신뢰가 있는지 제가 심각 조회는 한 번도 한데 들어보지 못했던 거고 자기네가 이제 기술을 공개했으면 그 기술의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다 데이터에 가려져 있어요. 이게 좀 쑥스럽지만 아무튼 노벨상을 받고 싶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소리로? 네. 노벨상에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것이 노벨상을 받는 것이 제 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 소장 배명진 교수는 서울대에서 공학 석 박사 학위를 취득. 학계 및 산업체 회원 3천여 명이 소속된 한국음향학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린 가운데 미국으로 이동했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정유라 같다며 인터넷에 올라온 한 영상. 대통령 직이 뭐가 힘들어? 대통령 직이 뭐가 힘들어? 자기가 무거워? 무겁긴 뭐가 무거워? 배명진 교수가 이 여성과 정유라의 음성을 분석했습니다. 87%에서 92%로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90%가 넘으면 본인이라고 이렇게 단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85%에서 90% 사이에 놓여 있다 그러면은 적어도 형제 자매일 확률은 대단히 높다는 거죠. 그건요. 그 해프닝은 끝났는데 정유라 씨랑은 전혀 저 얼굴 자체도 정유라 씨랑은 완전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왜 매스컴에 어떤 언론에 나갔는지 이해가 안 되겠어요. 저도 솔직히. 전문가들을 놀라게 한 또 다른 사건. 이 최순실 씨가 이 지침을 내리는 그 제가 전화 녹음 내용을 확보를 했습니다. 틀렸네. 그러니까 그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들이 이게 완전히 그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이거를 그 저기 이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로 몰아야 되고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로 몰아야 되고. 그런데 다음 날 배명진 교수는 언론사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녹취록이 틀렸다는 겁니다. KBS가 이를 보도했습니다. 처음 공개된 녹취록은 실제 최 씨의 말을 제대로 옮긴 게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배 교수가 정리한 녹취록에 따라 다시 들어봅니다. 얘네들이 이게 완전히 그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이거를 그 저기 이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로 몰아야 되고. 상식 수준에서 판단하면 사실은 이런 주장에는 굉장히 무리가 많다는 것을 굳이 전문가적인 소양이나 아니면 전문가적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 언론이 배명진 교수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했습니다. 태블릿 PC 조작설을 주장하던 우익단체들. 그중 다른 언론연대는 배명진 교수의 분석 내용을 토대로 성명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박영선 의원 측이 녹취록을 조작했다는 겁니다. 다른 언론연대 진용옥 대표를 만났습니다. 진 대표 역시 한국음향학회 회장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나도 가정을 한다니까. 나는 같은 전공자로서 그 배명진 교수의 증언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평소에 학문적 소양이나 그 양반의 연구 성과로 봐서 우리 소리공학에서 1인자에 해당합니다. 현재로 전문가를 믿으세요. 우리 사회에서 말이죠. 가장 악랄한 사람들이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사회의 혼란의 주범입니다. 소리공학자 배명진 교수의 분석에 문제가 있다고 여러 음성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에서 배 교수의 분석을 활용해 왔기 때문에
몹시 당혹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배 교수는 이제 언론을 넘어 각종 수사와 재판 과정에까지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PD수첩이 이 문제에 주목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 군인의 사망, 그리고 영구미제로 남은 유괴 사건에도 배 교수가 등장합니다. 이 사건들에 등장하는 목소리를 그는 어떻게 분석했을까요? 소리공학 1인자라는 배 교수는 과연 믿을 만한 전문가였을까요? 2012년 10월, 제주방어사령부 김모 하사가 변사체로 발견됩니다. 군은 투신 자살로 추정했지만 사건은 의문투성이었습니다. 그때 배명진 교수가 결정적 단서를 제공합니다. 확보해 분석해봤습니다. 꼭지점이 다 이렇게 맞아 들어가고요. 이게 나이 특성도 유사하고 아주 일치해요. 세상에. 김 하사가 한 선임 간부에게 질책을 당한 뒤 투신 자살했다는 것이 군의 설명. 한 방송이 이 의문의 죽음을 다뤘습니다. 지난 10월 23일 아들은 119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17m 높이에서 투신했지만 시신엔 외형적 상처가 적었습니다. 더 수상한 건 119 신고 전화였습니다. 휴대전화도 아닌 공중전화, 그것도 다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의 신고. 고맙습니다. 시간 내서 가지고. 유가족으로선 자살이라고 믿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요즘 다 스마트폰이 있는 시절에 굳이 공중전화 박스를 이용해서,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이 사체를 봤으면 보통 사람들은 내가 핸드폰이 없으면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차례도 세워서 도움을 요청하던가, 신고자가 우선은 첫 번째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였고요. 타살 의혹이 일었고 119 신고자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119 신고자와 김하사 동료 군인들 간의 음성을 비교한 배명진 교수. 김하사를 질책했던 선임 군인과 119 신고자 음성의 특성이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우리 보신자 숙소에서 나온 거는 확인하였고요. 기본 톤이 아까 전에도 일치했는데 여기도 일치하죠. 여기 이제 스펙트럼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기본 톤이 일치하고 꼭지가 비슷하네요. 네, 위치 맞는 면 일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명 봉우리가 딱 이렇게 일치를 하고 여기 꼭지점이 다 이렇게 맞아 들어가고요. 이게 나이 특성도 유사하고 아주 일치해요. 세상에. 당시 배명진 교수의 분석 결과는 곧 유가족에게 전달됐습니다. 유족에게도 신고자와 선임의 그리고 바로 비행했다고 타사를 확신하게 되었다는 유가족. 배명진 교수님이 분석 회의를 하면서 그 영상을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이거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놀랐던 거였고요. 그리고 그 순간 그냥 사실은 그걸 믿었죠. 의심의 여지도 없이 당연히 그 혼내낀 사람이 범인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죠. 방송에서는 배명진 교수의 분석 후 유가족이 그 선임 간부를 찾아가는 장면도 나옵니다. 철문을 엽니다. 의혹의 당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 여기 있다. 그냥 쳐놔. 아니 근데 아니라고요? 진짜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동일 신분으로서 티켓 밖에 없잖아. 아, 이쪽 나가주고 싶어. 그런데 두 달 뒤 사건은 뜻밖의 반전을 맞습니다. 진짜 119 신고자를 찾은 겁니다. 믿을 수 없었다는 유가족. 왜 안 믿으셨어? 그냥 너무 그냥 배명진 교수님의 어떤 그런 성북 분석 자체를 그냥 너무 믿었던 부분이 있었겠죠. 그냥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볼 때는 어떤 기계 같은 걸 뭐 이런 갖다 놓고 뭐 이렇게 수치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나 직접 119 신고자를 만난 유가족은 믿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소리가 정말 너무나 이건 뭐 200% 300% 이상 리얼할 정도로 너무나
너무나 이거는 의심의 여지 자체가 없을 정도로 너무 놀라웠어요. 진짜 119 신고자는 당시 지명 수배자였던 탓에 휴대전화를 쓸 수 없었던 상태. 이 사람 때문에 혼선만 빚고, 응? 야. 그렇게 사건은 자살로 종결됐지만 목소리 분석 하나에 살인범으로 내몰렸던 선임 간부. 사건 후 전역한 그와는 좀처럼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억울했다는 거죠, 이분은. 그리고 그 방송이 이제 거기 뭐 신고자를 이분으로 몰아왔었잖아요. 목소리도 똑같다 그러고 뭐 음성 분석까지 동원해서 상황 자체가 이분 말을 안 믿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세상이. 배명진 교수가 직접 작성한 이력서입니다. 배 교수는 119 신고자 목소리 성문 감정을 통해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밝혔다고 적어놓았습니다. 물론 과학적인 분석도 결과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주 유사해요. 이 파형을 보면은 둘이 아주 유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꼭지점의 위치가 얼마나 유사하냐. 오~ 뭐 완전히 뭐 한 95% 유사한 거예요. 과학적인 성문 분석. 음성 간 유사성을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는 배명진 교수.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얻어졌다는 거죠. 그 부분 아마 배명진 교수님의 어떤 독자적인 어떤 그 결과인 것 같고요. 네, 그게 일반화되어 있는 방식은 아마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전혀 그런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네. 아, 그런 과학적인 네. 근거는 없는 건가요? 예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좀 돌아보기 다시. 배명진 교수는 신고 전화에 1.2초 담긴 범인 음성과 피의자 음성이 동일하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걸 이렇게 들어보시면 여기가 한 1.2초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 전화질이야? 요 1.2초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리 성대모사를 하고 아무리 변조를 하더라도. 그 목소리 그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아, 저 기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명이란 말은 100%거든요. 피디님께서 들으시기에 비슷한 것 같으세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정답입니다. 잘 모르겠다. 그게 정답입니다. 잘 모른다는 이야기가 정답입니다. 학자적 양심을 걸고는 잘 모른다는 답을 해야 되는 게 정답입니다. 배명진 교수 분석법에 대한 국과수의 견해가 궁금했습니다. 물론 이제 저를 비롯해서 저희 동료들도 그럴 테고 일단 제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과학이란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사람들한테 헷갈리는 정보를 주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보통 보편적인 가치로 과학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정확함? 객관적인 것, 믿을 수 있는 것, 이런 가치를 많이 부여를 하잖아요. 물리학 박사로 음성 분석을 맡고 있는 전호기업 연구원. 우리는 우선 제주 김하사 사망 사건을 다룬 방송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꼭지점이 나와야 되는데 이 꼭지점이 지금 안 나오고 어긋나 있어요. 기본 톤. 이 일치하고 꼭지가 비슷하네요. 네, 위치 맞는 면 일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명 봉우리가 딱 이렇게 일치하고. 혹시 파워포인트 있으신가요? 아, 네. 네. 여러 군인 중 단 한 사람이 119 신고자와 유사한 음성이라던 배명진 교수. 이게 배 교수님이 동일이라고 지목하신 분이고 여기는. 다른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뭘 보고서 사실 뭐 어떤 게 꼭지점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고 하시는지. 전 박사는 한 사람의 음성으로 세 개의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도 하나 선택하고 이렇게도 하나 만들면 분명히 같은 사람 음성이거든요. 이거는. 아, 저기 지금 그리신 세 개 전부 네, 세 개가 다 동일인의 음성인데 이거는 평균을 조금 많이 한 것이고 이거는 이제 위치가 다른 곳을 찍었어요. 같은 사람이라도 말의 구간에 따라 그래프 모양을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이런 유사성이 있는데 여기 봐요. 기본 톤이 아까 전에도 일치했는데 여기도 일치하죠.
여기 이제 스펙트럼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기본 톤이 일치하고. 제주 김하사 사건 당시 국가수도 119 신고자와 부대 선임의 음성을 분석했지만 유사한 음성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건 완전 무고니까요. 상당히 잘못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뭐 무슨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논리적인 비약의 표현을 하신 거니까. 그 방송에서는 마치 이제 그 전화를 건 사람이 죽인 것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감정하는 데는 사실 부담스러웠던 건 사실입니다. 배명진 교수가 작성한 이력서에는 목소리 연령대를 감정해 성문 과학 수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고도 돼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유괴돼서 숨진 채 발견된 서울의 이형호 군 유괴 사건은 발생 10개월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점. 미제로 남은 이형호 군 유괴 살인 사건. 불국사 입장권 곧 비닐 백이랑 넣으셔 가지고요. 네. 여보세요. 지금 바로 내려가셔 가지고요. 네. 아, 정확하게 좀 34분 조금 지났으니까 40분에 트렁크를 좀 열어 주십시오. 네. 바로 지금 공항 국내선으로 좀 오십시오. 배명진 교수는 한 방송에서 전화 목소리를 분석해 범인의 연령대를 추정했습니다. 목소리의 지문이라서 성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런 이제 성문에는 여러 가지 이제 특징을 얻을 수 있는데요. 뭐 얼굴의 형태도 구할 수도 있겠고 또 키라든가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또는 말을 한 사람의 연령을 이제 측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엄마 돼지와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각 연령대별로 동일한 문장을 이야기한 데이터를 수집해 연령별 평균 기본 주파수를 산출해내는 겁니다. 깊은 산 속에 엄마 돼지와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주파수는 점점 낮아집니다. 저음이 강화되는 겁니다. 연령별 평균 주파수를 산출했다는 배명진 교수는 그것으로 범인의 나이를 측정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이제 평균 이 목소리 특성을 봤을 때 범인은 한 26세에서 27세 정도의 목소리 연령으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음성학자인 이봉원 교수에게 해당 방송을 보여줬습니다. 할 수도 있겠고 또 키라든가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연령별 동일한 문장을 연령별 평균 기본 주파수를 산. 이건 넌센스입니다. 이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점에서 넌센스인가요? 이게 일단은 그 목소리가 그 사람의 개인적 특성을 반영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어떤 경향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증거가 되기에는 너무나 변수가 많은 겁니다. 개인차 굉장히 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만으로 어떤 개인의 구체적인 어떤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는 생각 자체는 상당히 좀 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한국인의 이제 평균 이 목소리 특성을 봤을 때 중요한 거는 한국인의 평균 목소리라는 것이 굉장히 가변적이죠. 왜냐하면은 80년대 한국 20대 성인의 목소리와 현재 20대 성인의 목소리는 굉장히 다를 겁니다. 이건 단순히 생물학적인 특성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하기 방식, 예, 뭐 그 사회언어학적인 여러 가지 특성.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주장하는 평균 목소리 특성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글쎄요. 저는 뭐 배명진 교수의 실험이 뭐 잘 됐다 잘못됐다는 저는 뭐 제가 판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학자니까. 제 기억으로는 25 대한민국 그분이 그때 당시 평균 뭐 그 나이대의 대조군이 있었다라고 저는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당시 뭐 소리를 전문으로 하는 교수가 몇 명 없었을 거예요 아마. 배명진 교수는 스스로 MBC에만 300여 회, 언론에 총 7천여 회 출연했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리공항 연구소의 배명진 이 노트북에 있는 지난 20여 년 대부분의 언론이 소리 분석의 1인자로 배명진 교수를 신뢰해 왔습니다. 배명진 교수에게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예, 제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기 배명진 교수님이시죠? 네. 그 인터뷰를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우리는 취재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분석들 중에 어떤 케이스들이 네. 그 참말과 그거를 왜 입증을 해야 되느냐고요. 아, 과학이니까 네? 당연히 입증이 아니, 돼야죠. 그러니까 그거를 왜 입증을 해야 되느냐고요. 그러면 그거는 결국은 내
그 뭐 과학적인 수준을 테스트 해보겠다 그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아, 저기 교수님의 수준을 제가 뭐 테스트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아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거는 아니 어마어마한 거는 우리가 수도 없이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노벨상 받을 만한 것도 지금 하고 있다고요. 네? 노벨상이요?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네. 노벨상 받을 일도 하고 있어요. 그런 정도로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응? 대중에 뭐 저를 비토하는 사람 없겠어요? 아, 예를 들면 난 그런 데 알려드리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인터뷰 요청을 거절한 배명진 교수에게 공문을 보냈지만 역시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배명진 교수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 MBC 사정권 PD입니다. 하지 말아요. 꺼요. 25년 전문가를 뭐 의혹으로 나를 무시하겠다고? 당신 그런 권한이 있어? 의혹이 있으면 왜? 25년 되면 한마디씩만 해도 25년 뭐 곱하기 365일 해가지고 억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억 검증하냐고 내가 물어보자고. 예, 그래서 제가 아니 그래서 딴소리하지 말고 당신 말이야 나가 빨리 나가요. 안 가면 경찰 오게 돼 있어. 네네네. 교수님 좀 인터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고했어? 참 안타깝습니다. 과학자라면 그리고 전문가라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있는 그대로 해명할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성완종 경남교 회장은 자살하기 직전 한 언론사 기자와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신이 정관계 고인사들에게 돈을 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배 교수는 성완종 회장의 음성이 진실성이 낮다고 분석합니다. 성완종 회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배명진 교수의 성문 감정. 이것은 이완구 전 총리의 재판에 증거로 제출됩니다. 도대체 이런 감정서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기수 기자를 만났습니다. 3년 전 새벽, 그는 평생 잊지 못할 전화를 받습니다. 그때가 새벽 5시 45분쯤인데요. 그때 처음 전화하셔서 깼냐, 잘 깼냐 이렇게 물으셨고 바로 녹음 준비가 됐냐라고 또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자원 외교 비리 의혹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날 새벽. 성 회장께서 전화를 걸어오셔서 그 내가 여기저기 구명노비를 한 것이 있다. 그런데 사실상 안 됐다라는 얘기 솔직히 하면서 내가 좀 진실을 고백할 거다. 북한산을 오르며 이기수 기자와 48분간 통화한 성완종 전 회장. 마지막 인터뷰를 끝낸 뒤 자살했습니다. 이기수 기자가 3년 전 그 전화 통화 녹음이 담긴 USB를 건네줬습니다. 3년 전 그날 녹음된 거 그대로 다시. 사실 그 이완구도 예, 이완구도 지난번에 그 보궐선거 했지 않습니까? 예. 다 선거 때문에 조금씩 다 주고받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예. 나는 성심성의껏 예. 성심성의껏 했어요. 내가 이 양반한테도 한 3천만 원 주고. 예. 그 얘기 저도 사실은 새벽에 통화하면서 막 숫자 얘기들, 돈 금액 얘기들 나오는데 잠이 확 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작심하고 무슨 얘기를 하시는구나.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는 고 성완종 전 회장의 마지막 인터뷰 내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런 사실 없고요.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성완종 회장하고 돈 거는 없어요. 1심 법원은 이완구 전 총리에게 유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성 전 회장의 인터뷰 녹음과 이를 뒷받침하는 비서진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모든 관심은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수격과 단독으로. 그런데
성전 회장 사망 며칠 후 배명진 교수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분석해보겠습니다. 숭실대 소리공학 연구소 배명진 교수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금액을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지고는 예. 이 진실성, 진정성을 나타내는 이 측정을 했을 때 한 예. 75% 정도밖에는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완구 전 총리 측에서 배명진 교수에게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4월 9일 날 서관영 사망 직후에 예. TV조선에서 배명진 교수가 나와서 분석 결과 얘기한 게 있거든요. 4월 16일이더라고요. TV조선에. 아, 예.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의뢰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소리공학 연구소는 감정서를 작성합니다. 그때서야 정신을 차려가지고 예. 배명진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나는 그 사람 알지도 못했지. 네. 보니까 이 사람이 한 백몇십 건의 검찰, 네. 경찰, 네. 기타 무슨 뭐 언론사, 네. 방송국 이런 사람 이런 데서 의뢰를 받은 그 음성 전문가예요 우리나라에. 예. 우리나라 유일하게 음성 그런 분석으로는 뭐 독보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예. 그걸 20대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이 전 총리 측은 법정에서 감정서를 토대로 성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대체 당시 배명진 교수는 어떤 성문 감정서를 내놓았던 것일까? 우리는 여러 경로를 통해 수소문한 끝에 당시 법원에 증거로 제출됐던 감정서를 입수했습니다. 목소리의 진실성에 대한 전문가 성문 감정서라는 제목. 결론은 성완종이 이완구에게 주었다는 금액을 이야기할 때는 평균 62.7%의 진실성이 얻어졌고 금액 발송도 오락가락 모호하게 발송하였고 따라서 성완종의 목소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해보았을 때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수준의 거짓말이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소리공학 연구소는 과학적인 분석법에 근거하여 목소리 진실성을 감정했다고 했습니다. 목소리 인터뷰를 이렇게 할 때 보니까 그중 하나가 발성의 음폭. 성완종이 이완구에게 3천만 원을 건넸다고 발성한 음폭은 평소에 비해 더 낮게 63.4%로 얻어져 허위일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 근데 음폭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목소리가 작아졌다라는 거겠죠. 예. 음폭이 평소에 말하던 것보다 좀 소리가 작아지더라. 그 다음에 이걸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결론이고 좀 믿을 수 없는 결론이죠.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이거는 학생들한테 가르쳐도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100가지 이상의 설명 방법이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오히려 목소리가 작아졌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실을 얘기하는 거다. 라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소리공학 연구소는 참말과 거짓말을 한 남녀 총 1,000명의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감정 정보를 100% 기준으로 잡은 후 성완종의 전화 목소리와 비교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연구자들은 이런 걸 알고 싶어해요. 네. 자칭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하고 거짓말을 안 할 때 어떤 특징들이 음성에서 나타나는가. 네. 그러나 그게 너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어떤 이게 아주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할 만한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배명진 교수님의 연구실에는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감정서를 쓸 일이 아니죠. 음성 거짓말 탐지기가 얼마나 신뢰로운지를 객관화시킨 다음에 그거를 많은 나라에 팔아야죠. 그게 사실이라면? 단순히 남녀 1,000명 이렇게 국과수 전호겹 박사에게 그 성문 감정서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재미있는 글이네요. 근데 보통 그런 데이터를 얻으려면 단지 음성만 모아서 참이다 거짓이다가 아니라 다른 생체 정보를 봤더니 이렇게 말할 때 확실히 참이다 라고 확인한 정보를 다시 참이라고 넣어서 데이터를 하나 만들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이거 하루에 한 명 만들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 정도 쓰신다는 것은 결국 책임을 지시고 유용성 검증이 충분히 된 어떤 방법을 보유를 하고 계시다는 건데.
생리적 변화를 분석하는 거짓말 탐지기. 정확도가 90% 이상이라고 하지만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단독 증거로 채택되진 않습니다. 틀릴 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신민경이요. 지금 같이 오신 PD분 성함은 어떻게 되시죠? 서정문이요. 서정문. 그 신민경 씨는 저기 서정문 PD님 존경합니까? 존경? 네,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면 거짓말입니까? 그러면요. 이게 올라가죠. 뭔가 이제 아예 거짓말이라고보다도 예, 민감한 거죠. 하지만 그거를 음성으로 거짓말을 분석하는 기술은 어떤 수준일까? 기본적인 측면에서 보면 거짓말할 때 목소리의 변화는 있을 수는 있겠죠. 이스라엘이나 미국 쪽에서도 이제 그런 장비들을 많이 개발해 놓곤 했지만 실제적으로 과학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에는 아주 신뢰도와 타당도가 굉장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국 거짓말 탐지기 협회 홈페이지. 목소리로 진실성을 판단하는 것은 신뢰도와 타당성이 결여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혀놓았습니다. 혹시 그 남녀 총 1천 명의 데이터베이스 그 저기 혹시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 근데요, 내가 왜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백업 데이터를 보면은 우리 저 PD님이 그걸 이해하실 수 있나요? 아 그래서 혹시 네? 이런 것들을 그 음성학자들이나 이런 전문가들이랑 아니, 그 음성학자들이 그 사람이 하면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어? 우리한테 뭐 우리의 말에 노하우에 해당되는 그 재산을 그거를 공개해달라 그러면 뭐 중국의 기술력이 넘어가고 뭐 이런 것하고 비슷하다고 느껴요. 소리공학연구소의 감정서엔 성완종 전 회장의 인터뷰 내용을 전사, 즉 문자로 적어놓았습니다. 성완종이 금액을 말할 때 총 4천, 3천만 원 주고 라고 두 번 모호하게 발성했다는 것. 고 성완종 회장의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양반한테도 한 3천만 원 주고. 네. 어떻게 들리십니까?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양반한테도 한 3천만 원 주고. 네. 소리공학연구소 분석처럼 총 4천, 3천만 원 주고가 맞을까? 주신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팀 대학생들에게 그 들려줘 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사전 정보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채팅방에다가 파일을 보내. 그 음성을 들으시고 받아쓰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 무서운 거 아니에요. 아무렇지 않은 그냥 일상적인 대화의 한 부분인데 그게 뭐라고 들리는지만 이제 받아 써주시면 되고. 내가 이 양반한테도 한 3천만 원 주고. 예. 내가 이 양반한테도 한 3천만 원 주고. 예. 과연 소리공학연구소의 분석처럼 총 4천, 3천만 원 주고라고 들은 학생은 몇이나 될까? 뭐라고 쓰셨어요? 내가 이 양반한테도 한 3천만 원 주고. 이렇게. 내가 이 양반한테도 한 3천만 원 주고. 그래서 내가 이 양반한테도 한 3천만 원 주고. 30여 명 학생들 중 총 4천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음성학자들에게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래도 한 3천만 원 주고. 예. 요 밑에 있는 거 이제 스펙트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요까지 뭐 웨이브폼하고 요거하고 보면은 총이라는 것도 없고 4천에 대한 거는 전혀 없고 그냥 3천, 한 3천 여기만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음향 자료에는 4천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천이라는 단어가 없고 이 보고서에 중요한 보고서에 4천, 3천이라고 잘못된 전사를 넣고 더 중요한 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걸 해석한다라는 것이 전 놀라웠어요. 소리공학연구소는 금액을 오락가락 발성했다며 성완종 스스로 허위라는 것을 자인한 거라 분석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3단계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좀 놀라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전사가 잘못된 전사를 했다는 거 첫 번째. 네. 이건 실수라고 하기에도 조금 너무 막 큰 실수고 실수를 한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그 해석에 대해서 또 결론을 내리죠. 허위라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제가 보고서로서 보기에는 조금 심각한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성문 감정서가 과학적인 분석을 토대로 작성된 것인지 배명진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누가 이겼어요? 예를 들어서 그게 2심에서 그 이완구 총리가 무죄 나셨죠? 예, 네, 그러니까 그게 그 저 뒷심을 발휘해 준 것 자체는 백업 데이터는 우리 끌 재판부가 인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완구 전 총리 측은 제작진에게 성문 분석 자료가 항소심 재판 무죄 판결에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 의견이라고는 믿기 힘든 성문 분석들이 법정에 제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는 과학이라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였는데도 말입니다. 음성이나 음향 관련 학자들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몰랐을까 의문이 듭니다. 이게 과연 국내에서 쉬쉬하고 적당히 덮고 넘어갈 문제인지 학계 전문가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아이돌 그룹. 얼마 전 방송 사고가 있었습니다. 대기실 잡담이 그대로 송출됐고 비속어를 썼다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한 팬이 소리공학연구소의 분석을 의뢰,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그 팬에게 비용이 얼마였는지 물었습니다. 그 뭐 계약 조건 같은 거는 어떻게 됐나요? 그거는 조금 저희 약간 비밀유지 계약이라서 좀 그런 걸 알려드리니까 조금 그렇고요. 건당 얼마에 계약한다 이거는 비밀로 하기로 하신가요? 우리는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의 한 관계자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네, 의뢰 비용이 얼마 정도입니까? 그거는 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건당? 네, 법정 그 음성 감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게 사업 모델인데 꽤 돈을 많이 받고 아마 그 이런 방송이나 이런 언론을 타고 자꾸 그 유명인으로 이렇게 대접을 받으면은 그런 종류의 이제 그 음성에 대한 분석 감정 의뢰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거 봅니다. 과연 소리공학연구소의 감정료는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 소리공학연구소는 학교 연구소입니다. 숭실대에서는 그거 외에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소리공학연구소에다가 감정을 의뢰하고 비용을 지불하는데 그거 답변할 책임이 없죠.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학교의 룰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그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다 일일이 다 공개해야 될 책임은 없다고 보여지네요. 그럼 제가 이 홍보팀의 공식 입장을 도대체 어떻게 반영을 하라는 말씀이세요? 홍보팀의 공식 입장은 금방 제가 말씀드렸어요. 정확히 한국말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학교 홍보팀의 공식 입장은 예. 소리공학연구소는 학교로서 연구소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학교로서는 답변해 줄 수 있는 필요성을 못 느끼고 알지 못한다. 그런데 적지 않은 비용을 받는 배명진 교수의 성문 감정서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재판 중 전문가 증인 출석 및 신문에 절대 응하지 않겠다고 해놓은 것.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전문가로서. 그걸 작성한 사람을 법원에서 불러서 양심에 따라서 학식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작성해야 되는지를 확인해야 그 재판장이 확인해야 드디어 그 증거 능력을 재판장이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감정에 대해 책임을 안 질 뿐만 아니라 또는 그 어떤 고객한테 그 감정 의뢰를 받은 고객한테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법과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죠. 언론에선 오랫동안 소리 분석의 1인자로 불렸지만 관련 학계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미 논란의 대상이었다는 배명진 교수. 인터넷에서 제 업적을 검색 한번 해보세요. 네? 그게 보면요, 김정일에 대한 것도 있고 뭐 변화될 거 다 있어요. 아, 교수님 그 업적 자체를 제가 뭐 부정하려는 게 아니고요. 업적이 중요한 거죠. 업적이 아니 실력도 없는데 어떻게 업적이 나와요? 우리는 인터넷에서 배명진 교수 관련 검색을 하다 제스트라는 학회를 발견했습니다. 배명진 교수가 학회장입니다. 그런데 그 학회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논문 장사를 한다며 비판한 학자가 있습니다. 시험 삼아 조작된 가짜 논문을 보냈는데도 학회 제스트의 심사를 통과했다는 겁니다. 그는
컴퓨터 공학 분야의 권위자 트리포노프 교수입니다. 그가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Okay, thank you for being interviewed. Thank you for your effort in fighting the fake science. For a few years, I have received numerous spam messages from guests' journal. They invited me to submit a paper. I developed an intention to test if this is a valid journal. And so I searched the web for good tools for testing this and found SciGen and used it to create a random paper. 사이젠은 MIT 인공지능 연구소 학생들이 만든 논문 자동 생성 프로그램. 이름만 입력하면 3초 만에 그럴듯한 가짜 논문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In a few days after I submitted to them the random paper produced by SciGen, they informed me that my paper is accepted and asked to pay publication fee. How much? It was $250. It was funny. I didn't expect that they would be so silly to accept a totally random paper which has absolutely no sense. Just for your data with him. 너무 심사를 했어요. 했더니만은 내용이 조금 이상하지만 그래도 이 명성이 있는 칼티 같은 데서 논문을 냈으니까 억셉트를 줘가지고 발간을 한 거예요. 우리로서 영광이었으니까 이게 초기에 학회를 만든 거였거든요. 2002년도에. 지난 20여 년 언론은 배명진 교수에게 제때 제대로 묻지 않았습니다. 늦었지만 질문합니다. 교수님의 성문 분석은 과학입니까? 전문가의 기준이 뭐냐고요? 아니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그랬잖아. 네. 다른 사람들이 다 공개적으로 검증 가능한 작업들을 검증 가능한 거 아닌가요? 아, 그러니까 과학자라면? 좀 있잖아요. PD만 좀 유식해야 되잖아요. 네네. 모르면 물어봐야지. 네. 우리 소리공학연구소 25년 됐어요. 그럼 전문가야 아니에요? 전문가시죠. 그래. 검증을 한다 그랬죠. 네. 아니, 제가 검증을 아니 내 말 들어봐요. 의미를 드리는 검증 거죠. 아니 그런 저 행복한 소리 하시지 마세요. 어서 오세요. 이분들이 저기 지금 촬영이 돼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아니 데리고 인터뷰 대상까지 거절하실 건지 하나만 좀 확인하고 싶어요. 빨리 좀 우리 건물에서 데리고 나가. 그동안 배명진 교수가 언론이나 법정에 제출한 모든 분석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천 회에 달한다는 언론 출연 내용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었고 또 법정에 낸 감정서는 당사자들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 교수가 언론을 통해 내놓은 분석들이 상당히 비과학적이라는 학계의 지적, 이것은 뼈아픈 것입니다. 세밀한 검증 없이 보도해서 결과적으로 가짜 전문가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자성해 볼 대목입니다. 가짜를 밝혀내고 원칙을 지켜가도록 그 분야의 길잡이가 되는 것이 바로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의 권위는 스스로 만들고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PD수첩에서는 고 장자연 씨 사망의 배경과 당시 검경 수사 과정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